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 가든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활짝 개인 행복한 주말 아침입니다. 제가 오늘은 매혹의 창 종류들을 조금 어제 드려왔거든요. 언박싱을 하고, 그리고 대품창, 엄청 큰 창, 대품창이 10,000원에 데려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품 창을 한 10개 정도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대품 창은 협찬을 받은 건데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데려온 창들 언박싱을 한번 하겠습니다. 루밍이거든요. 루밍인데 너무너무 물도 아주 빨갛다못해 막 아주 까만 자주색 있죠? 그런 자주색으로 물들은, 그리고 루밍이 이렇게 모아 키우기가 쉽지 않은 아이인데, 이렇게 모아져 있어가지고 아주 예쁜 자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거 가격은 루밍 한 2만 원 이상 준것 같아요. 가격표는 2만 6천 원이 써 있는데, 저는 좀, 한 2만 원준것 같습니다. 네, 요거 루밍. 너무 예쁘죠? 그리고 요거는 창 동운인데요. 군생을 이루고 있어요. 아주 예쁘죠? 군생을 이루고 있는 4개짜리 창 동운. 요거는 창 동운은 10,000원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데려온 아이 볼게요. 요거는 이제 엘콘이거든요? 엘콘은 이제 요 화분에다가 나중에 분갈이를 하려고 여기다 이렇게 놨는데, 엘콘 요거는 크기도 상당히 커요. 창 요거 루밍보다 크기도 상당히 큰데 손톱 끝도 아주 예쁩니다. 아주 도도하고 매력적인 손톱을 가지고 있어요. 엘콘 요거는 물이 뭐 강하게 드는 거는 아니지만 손톱끝이 물이 잘 드는 아이예요. 요게 창들이 어떤 거는 이렇게 햇빛에서 달달 구워야지만 예쁜 게 있는가 하면 이렇게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이런 엘콘 같은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반 그늘에서 잘 자란 아이들 이런 동운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운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그것도 이제 만원 주고 산 건데요. 이것도 동운이에요. 이거는 햇볕에 달달 구워도 되고 반 그늘에서 키워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는 아이입니다. 동운. 창 동운이에요. 요 아이는 홍상입니다. 홍상 아주 예쁘죠? 홍상 요거는 제가, 거기에 2만원짜리도 많았었는데, 제가 요거는 15,000원 주고 데려온 것 같아요. 약간 조금 크기가 작은데, 색깔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모아져 있어가지고, 제가 요거를 데려왔답니다. 요거는 15,000원 준것 같고요. 너무 예쁩니다. 홍상. 요거는 야생 콜로라타 종류인데요. 야생 콜로라타 종류에서도 약간 이렇게 초록한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거 야생 콜로라타 종류의 린드시아나라고 이렇게 물들면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물들면 아주 손톱끝도 예쁘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린드시아나예요. 어거 너무 예쁘죠? 예쁘게 물들었어요. 요거는 제가 만원 정도 주고 데려왔습니다. 린드시아나. 너무 예뻐요. 제가 요거를 밴드에서 여러분께 많이 선을 보였습니다. 좀 착한 가격으로 선을 보여드렸죠. 네, 린드시아나.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예쁜 창들을 어떤 거는 반 그늘에서 어떤 거는 이렇게 창들은, 루밍이나 이런 홍상처럼 아주 햇볕에 달달 구워야지만 예뻐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엘콘이나 동운 이런 것들은 또반 그늘에서도 아주 손톱꽃을 자랑하면서 잘 자라고 있죠. 물론 어떤 거든지 창들은 햇볕에서 달달 구우면 더욱더 매력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데려온 창들을 선보였고요. 제가 또 이렇게 협찬받은 대품 창들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요거는 여기다 놔두고요. 5개를 요 크기 뒤에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큽니다. 요거 엘콘 옆에다 놔볼게요. 요런 대품 창들을 저희 여기 이제 구독자분 중에 서형숙님이라고 강동구에서 남원 추어탕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저에게 이렇게 이런 대품 창 10개를 저희 밴드에서 이벤트를 하라고 이렇게 10개를 찬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들을 10개를 가지고 저희 밴드에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이벤트에, 밴드에 놀러 오셔서 이벤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거 10개, 요거 2개 하고, 또 지금 제가 옥상에서 요거를 좀 달달 구우고 있는데요. 11월 초까지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요거 지금 무거워가지고 5개만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요거 2개 하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요런 종류의 아이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햇볕에서 이렇게 달달 구우다 보니까 옥상에서 비둘기들이 좀 쪼아먹은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처음에 올 때보다 여기가 좀 잘라졌어요. 비둘기들이 이게 쪼아먹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꺾어놓고 갑니다. 속상해요. 네, 요런 창도 있고요. 요런 창도 있답니다. 네. 골고루 대품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뭐 이분은 그 밑에 지방의 창원인가? 뭐 거기 선사 유적지 옆에서 만 원에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한해 하나당 엄청 착한 가격에 데려오셨습니다. 네개 하고 하나는 저 뒤에 있습니다. 요런 창도 이렇게 요런 창의 종류를 창 이름을 모르는 창 SP이지만 이런 창들을 10개를 찬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다육이랑 분이랑 그 밴드에서 10개를 가지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다육이 자랑도 하시고 여러 가지 좋은 글도 읽으시고 밴드에 놀러 오셔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이제 제가 못다한 그런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저한테 또 이런 대품, 이거 엄청 완전 대품이거든요. 대품이에요. 천우엽 변경인데요. 이게 다 찍을 수도 없습니다. 다 나오지도 않네요. 천우엽 변경 요거를 또 저한테 이렇게 키워보라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네, 서영숙 구독자분 서영숙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강동구에서 남원 추어탕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요런 크리스마스 종류도 한몇 개를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입행으로 할때다쓸 예정이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창들, 데려온 창들을 선보이고 언박싱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찬조해 주신 대품 다육이들도 소개시켜 드리고 하면서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도 너무 좋아요. 행복한 주말로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나들이 많이들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